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 핀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제가 처음으로 이 아이 키워보는 야생어랍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또 택배 시키기도 그러고 해서 안 시키고 있다가 당근마켓에 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봐야지 하고 이렇게 작은 분에 심어진 아이를 제가 분채로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한동안 적응을 시켰어요. 햇빛도 보여주고 잎에 이제 힘이 조금 들어갔어요. 진짜 그늘에서 키우셨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와서 제가 평소에 배운 대로 야생화들은 거의가 노지에서 자라고 햇볕을 엄청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제가 햇볕에 최대한 베란다 거리 가까이서 햇볕에 적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잎에 조금 힘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봐야 되겠다. 얘 이 속에 흙이 어떤지 몰라요. 가져온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꽃도 피고 또 꽃망울도 많이 올라오고 얘 꽃이 희한하게 관절이 이렇게 이게 여치나 이런 곤충들 관절 꺾이듯이 이렇게 꽃이 피네요. 요 끝에도 이렇게 관절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피어나가지고 만지기가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오늘 첫 분갈이 한번 해봅니다. 요 꽃들이 있죠.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이렇게 수영도 좀 예쁘죠. 얘를 잘라서 어떻게 삽목을 해볼까 하다가 조금 더 키워보자 해서 조금 더 늘어지면 제가 어떻게 한번 잘라볼까 하고 오늘은 그냥 분갈이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암도에 야생화 흙이 제가 시켜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또 굉장히 이제 과습에 약하고 통풍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야생화 흙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다육이 심었던 그 화분에다가 얘를 한번 심어볼게요. 일단은 이 아이 흙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흙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위를 넣는 순간에 그냥 부드러운 느낌은 딱딱한 느낌은 안 드네요. 최대한 꽃이 피고 있어 가지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밑으로 엉덩이를 밀어주면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이 꽉 찼습니다. 뿌리가 이제 뿌리가 꽉 찼어요. 밑에까지 그죠? 밑에 이 깔판까지 이렇게 물고 있을 만큼 뿌리가 꽉 찼어요. 자, 흙은 상토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혹시나 꽃이 다칠세라. 뿌리를 한번 볼게요. 뿌리가 좀 굵으면 근상이라고 이렇게 뿌리 올려 심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뿌리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뿌리를 한번 볼게요. 쑥 깊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 위로 올려서 심어 볼게요. 일단은 이 작은 화분에서 오래 살은 것 같아요. 여기 뿌리가 이렇게 꽉 찰 정도로 밑에 하엽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법 목대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연약하지가 않네요, 목대가. 이 아이는 그냥 씹어, 같이 옆에 심어진 것 같아요. 뿌리에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살살 한 분리를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같이 합식이 된 상태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지는 않네요. 밑에 아래쪽 뿌리는 그냥 이렇게 쓸쓸하니까 쓸쓸 빠져나올 만큼 오래 이 분해서 살아가지고 맨 밑에 뿌리는 조금 그냥 떨어지네요. 그냥 쓸쓸 만지는데 이런 뿌리들이 꽉 차가지고 제가 야생화를 많이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뿌리 상태가 이 정도면 조금 오래 살았겠다. 올해 아래층에 쌓여있던 뿌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뿌리들이. 이렇게 제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는 분에 밑에 배수층 제가 거의 다육이 수준으로 배수층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야생화 흙을 한 켤을 넣어주고요. 분갈이 몸살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대로 될까요? 아마 얘가 은근히 강한 아이라 아마 믿어줘야죠. 배가 볼록한 화분이라 살짝이 흙을 밀어 넣어 줄게요. 또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썰렁해지는 거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됐나 봅니다. 베란다 나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약간 뿌리를 올려서 심어 봅니다. 많이 올리지 않았고요. 흙 속에 있던 뿌리 정도 목대만 올려 심는다 생각하고. 강가에서 주워온 돌을 목대 옆에다가 하나 받쳐줘 보겠습니다. 여기 옆으로 장식처럼 늘어져 있던 아이는 자동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원래 있던 그 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애들이 잘 다리 잘 잡고 별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또 앞에만 받치기가 됐어. 또 옆에 또 하나 받쳐주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야생화 분갈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는 나중에 주지만 야생화나 일반 화초들은 바로바로 물을 주죠. 요 꽃이 두 개가 피었어. 부비부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꽃이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늘어지게 같이 심어졌던 이 아이도 따로 독립을 시켜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낙 이게 오래 있었던 모양이에요. 옆에서 막 가지에서 이렇게 뿌리 같이 이런
뭐 실뿌리 같은 게 나올 정도로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최초로 또 삽목을 좀 간땡이 크죠? 삽목을 또 해가지고 같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 예, 여기 뿌리 쪽에 금방 뿌리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제 예상으로는 여기다가 밑에 받침을 대고 제가 좀 이렇습니다. 조금 겁이 좀 없죠? 이렇게 여기 날카로운 칼로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서 심어두면 여기에 또 잘랐던 요 아래쪽으로 또 여기 순들이 풍성하게 더잘 나오겠죠. 여기에 이쪽으로 겨순들이 막 나오겠죠. 제 예상입니다. 제가 좀 막무가내로 실험정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만큼은 안 하거든요. 얘가 아마 더 빨리 잘 자랄 거예요. 오, 야생화 흙입니다. 요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요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잘랐어요. 요 약간 깊이 옆에다가 같이 묻어줄게요. 일전에 제가 깨서 떨어뜨려서 깨서 다시 붙인 그 화분입니다. 요렇게. 뿌리가 없는 거로. 문제 없이 저는 잘살 거라고. 무슨 근거 없는 근자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뿌리 잘 내리고. 죽었으면 죽었다, 살았으면 살았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엄청 그흙 자체가 우암도의 흙이 그냥 배수가 그냥 쑥쑥 잘될것 같아요. 뿌리도 좀 줄기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물에 이렇게 삽목할 때 삽목 삽수 이렇게 잘라서 물에 한참 3, 40분씩 담궈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야생화의 생명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5분 정도 물에 조명관수로 물을 흡수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꾸르미네 최초로 야생화 분갈이 했습니다. 요아이 풍로초 야그 처음입니다. 저는 잘 자라주겠죠. 잘 자라줄 겁니다. 예,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보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